같다. 나는 방유준이다. 나는 두 스타다. 언젠가부터 화가 많아졌다. 나는 화가 많다. 아이씨! 놈이야. 여보세요? 엄마. 괜찮다. 사원 가는 거? 아, 요새 그쪽 회사 또 취소,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든. 괜찮다 근데 아니 괜찮다 딴 거 잠깐 하면 되지 딴 거 딴 거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아 됐대요 엄마 엄마 필요 없다 행사 들어오면 조금 놀러 갈게요 조만간 들어오겠지 조만간 코로나 끝나겠지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진짜 아 괜찮다 안 괜찮다 도대체 언제쯤에요 안 괜찮다 18 893원 난 삼각김밥을 좋아한다 딱 각진 게 내 성격 같다. 그리고 맛도 있다.
내가 도끼한테만 했다. 비트코인을 만나기 전까진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화가 많다. 아. 하늘이 참 파랗다. 업비트처럼. 갈 곳이 없다. 집 앞 쓰레기처럼. 이 망할 역병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. 누군가의 노래 가사처럼 도대체 언제 내가 될 수 있을까? 내가 될 수 있을까? 효진아 안녕? 어? 오랜만이야 효진. 내가 미친 것 같아. 왠지 한땐 잘 나가던 나를 보는 것 같다.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니카가 나한테 말을 걸었잖아. 미니카가 그게 쉬운 길 아닙니다.